자, 허재 부장님 농구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농구야? 그러면 얼마 가실까요? 얼마 가실까요? 500 갑시다. 500. 영상 먼저 볼게요. 아, 또 긴장되네 이거. 500만원짜리 너 1안이야? 와, 너무 어렵다. 오, 바스켓 카운트 저희 대신해요. 오, 감독이야. 야, 멋있다. 오, 무슨 욕을 했을까 이런 거 아니겠지? 자, 문제 내드릴게요. 에? 에? 문제 낼 게 없는데? 야, 너무 어렵다. 농구는 선수들의 재빠른 스피드, 순발력과 함께 고도의 집중력을 중요시하는 종목이죠. 방금 본 영상에서 대한민국 선수 5명의 등번호 총합을 맞춰주세요. 왜 그런 부자가 없어? 아, 이게 무슨...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맞지? 아니, 지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네. 플레이. 이란이요, 한국이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선수, 대한민국 선수. 하얀 게 우리 팀이야. 그러니까. 아, 오이야. 이거 안 보인다. 나거나가 몇 번인지 한 번. 누가 나거나? 저 제일 앞쪽에 있는 친구. 그럼 끝! 끝! 몸이 안 좋아지니 안 보여요? 아니, 뭐 이거 축에 미니폼 보는 거 그럼 거의 맞추라고 아, 그래 아니, 저거는 뭐 79야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 가까이서 봐. 가까이 부분도 대답 못하면 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 봐봐라. 또 해봐요. 70 아니야. 50. 52. 57. 77. 77. 근데 농구 번호 중에 70번이 있냐? 자, 야, 77. 정답은 77입니다. 야, 와, 한 시간을 했는데 이 500만 원 그래도 왔네요. 마이너스 아니고. 야, 500이면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다. 500이면 일단. 이번에 영상 퀴즈 한 번 더 갈까요? 아, 좋죠. 500이요. 500까요? 아, 깔끔하게. 500 합시다. 그래요. 500 합시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대한민국의 금메달 기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구가 시작해서 출발 아주 좋아요. 자, 좋아요. 현재 선두 제일 위쪽 네 번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200이니까 네 번이지. 왕복 두 번. 호정이네 호정. 아, 김서영. 배영. 자, 이제 100m 자유형. 아, 저병. 평영이. 평영이 저병이야? 저병 아니야? 자, 이제 150m 지점.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더. 김서영. 자, 김서영. 이번 레인, 김서영. 금메달! 문제 드릴게요. 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의 인어공주 김서영 선수가 개인 혼영 2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개인 혼영이란 한 선수가 네 가지의 수영영법으로 헤엄쳐 기록을 다투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 개인 혼영의 네 가지 수영영법과 그 순서는 무엇일까요?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써놨어. 혼영이네 혼영. 배영. 아 이제 자유. 아 내가 저거 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아 팀사요 제가 써 있어요. 아 모르냐 설마 자유.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영. 순서가 중요합니다. 덮으세요. 적으셨으면 다 덮으시고. 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니. 나는 진짜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보는데 아, 그거야. 네. 이거는 옛날에 외웠던 거야. 덮으세요. 적으셨으면 다 덮으시고. 이거는 옛날에 외웠던 거야. 적으셨으면. 야 너는 왜 안 써 아무것도? 너 왜 안 쓰고 웃고 앉았어? 아 심지어 우리 그 세 번째 딱 그 150m 구간에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 그게 나올 것 같아. 아니 그 미리 이야기 좀 해주지. 아 나올 줄 몰랐죠 저희 도끼. 아니 근데 지금 500 걸렸는데 왜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자, 순서는 근데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맞추라고? 너 뭐 들었어 제가 지금. 문제 답이 있잖아. 잠깐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 미쳐버리겠네.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 영상은 못 봐요. 뭐. 영상 아,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저 수영했는데 약해갖고 이걸. 와. 배영은 들어가고 저병 배영 저병 자유형 처음에 무조건 자유형이고 배영 저병 배영은 들어가 이거 그냥 이거 재밌어서 하나 읽어주면 안 돼요? 저병 제일 처음 쓰신 게 저병이라고 썼어요. 발음이 자연스러워. 저병 저병. 발음 나는 대로. 발음. 잠깐만. 저병. 저병. 자유. 병에 또 500 날리게 생겼다. 아. 야, 야, 됐어. 대강. 네 생각 안 되고. 아 컨대하시면 안 되고 맞춤법도 맞추셔야 돼요. 예? 네? 맞춤법. 예? 네? 맞춤법. 맞춤법. 어 맞춤법이. 저는 아까 적었어요. 이렇게 줄임말로 쓰면 안 될까요? 맞춤법도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함정은 맞춤법이야. 문제가 뭐라고 예상을 했을 거라 예상을 했고. 자, 여러분 내가 딴 얘기 안 했어. 자, 그럼 순서는 나 썼어.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맞추라고. 아니야. 너 뭐 들었어, 제가 지금. 탱형 아니야. 맞아요. 탱형이지. 아니라 자유형이라고 그러면 다? 아니 자 여러분 내가 딴 얘기 안 할게. 이게 어느 종목인지만 잘 생각해. 수영. 수영. 맞아요. 수영. 수영이잖아요. 수영 중에서 그러면 어떤 맞춤법일까요? 영은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 아 근데 이거 네? 오케이 일단 써. 네, 몰라. 아니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접배평자 아닙니까? 자 들고 계셔보세요. 접배평자 아닙니까? 자 들고 계세요. 오 접배평 접배평자. 와 우리 하나다. 어 자 정답은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형이야? 아니 나 형 썼다 바꿨어. 내가 형이라고 그랬잖아. 썼어. 자유형 썼어. 형이 나 형 썼다. 자유형 썼는데 자꾸 영어로 고치라고 했잖아. 자유형 썼어. 자유형 썼어. 내가 썼는데 아니 우리가 항상 자유형이라고 했는데 자유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도 맞춤법이 중요합니다고 해서 난 영으로 꼽은 거야. 저도 영으로 바꿔. 야 이거 함정이네. 야 이거 진짜 함정이네. 어 자유형에서 영으로 바꿔. 근데 여러분
뭐 답은 모았지만 우리 마음이 통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다섯 명이 마음이 통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우리가 영으로 통일했잖아. 아니, 국장이 아까 봤어? 야 이게 영 아니야 영 수영 아니야 수영 아니야 영인 줄 알았어 다 영자 써놨었는데 수영 아니야 아 그러구나 수영이구나 해서 네, 잘 썼는데 내가 툭툭 썼다니까 형을 영으로 바꿨어 근데 나한테 승질을 내 승질을 허재 형은 형으로 썼었어 근데 되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네 근데 되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때 저 병으로 썼을 때는 저 병 저 병 저 병 자유형 쓴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아 영법 이름에 네, 자유형은 영법 이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프리스타일이야 영어로 네. 자유형에 네. 아 그러면 마지막에는 배영이 빠른 친구는 배영으로 하고 싶으면 배영으로 해도 돼요 아, 그래 프리스타일 그래서 자유형이구나 지금 두 시간이 지났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뷔스의 퀴즈 대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자유형을 알려드렸다는 게 너무 뿌듯하죠 맞아 진짜 뿌듯하다고 네. 이거는 진짜 이 문제로 인해서 다 새로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공부가 됐다 그럼 이건 공부가 됐다 야 진짜 공부를 두 시간